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면서 관련 산업도 급속하게 성장 중인데요. 정부는 펫푸드와 동물 의료 등 연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펫푸드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반려동물의 식사를 위한 주방을 컨셉으로 지어진 이곳에선 연간 최대 12만 톤의 펫푸드가 생산됩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펫푸드를 만드는 걸로 알려지면서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홍콩, 대만, 일본 등 아시아 8개국에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펫푸드 업체가 증가하면서 관련 수출액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2016년 1,300만 달러에서 7년 만인 지난해 10배가 넘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커진 겁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케이트 펫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정부는 펫푸드 중심의 반려동물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제품의 고급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펫푸드를 가축 사료와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펫푸드를 별도의 분류 체계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신제품의 기호성 등에 대한 실증과 연구 개발도 지원합니다. 또 동남아시아 등 펫푸드 수출 유망 시장뿐 아니라 펫푸드 선진국인 유럽까지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수출 박람회와 현지 법률 자문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법률안도 발표하며 2027년 펫푸드 수출 5억 달러 달성 목표를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